한편 용산구청은 최근에서야 뒤늦게 불법 증축물들을 없애겠다면서 거리 정비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한 블럭 떨어진 또 다른 골목입니다. 이 야외 무대는 버스킹 등 공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리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고 또 이렇게 계단도 있어서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구청에선 추락을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이 일대를 살펴봤을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들에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빨리 철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난달 30일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청에 이 야외 무대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참사 발생 50일이 다가오는 최근에서야 결국 구청은 이 야외 무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비용 문제로 당장 철거는 어렵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일대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도 뒤늦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일대 불법 증축물 9곳 가운데 5곳만 없앴고 나머지 4곳은 여전히 골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